네, 우리 새 생명 초청을 위한 집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적 치유, 또 생각 치유, 또 현장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육신적인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또 생각 치유가, 현장 치유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드릴 때 모든 흑암은 떠날 것이며 일으켜야 할 영적인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깊은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말씀만,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라니까.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라닌가. 맘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한 번 더 외칩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우리 약속의 자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에 내히 나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속에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에 배띄워 담대히 하게 하라. 예수의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나혜영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생명 살리는 영혼권을 위하여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는 축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사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이전에 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귀한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하나님 아버지는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현장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있는 곳이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 있는 곳이고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의 사단은 종노릇하는 현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12가지 문제 속에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갇혀있는 현장,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며 내 생계와 또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절대의 복음의 이 언약을 가지고 살려야 하는 현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치열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현장은 반드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려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야 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장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현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함과 원하시는 것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허물과 죽어있는 그곳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라다니며 육신의 욕심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는 이 현장에도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현장. 또한 예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가 보시는 현장은 피값을 찾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을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피값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작게는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또 지역, 직장,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교이겠죠. 학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모두 전도 대상자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모두가 바로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종교생활하면서 낙심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심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라.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자유케 하는 사명.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도록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냐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전도자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눌림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우리는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있는 어둠과 우상과 흑암 속에 있는 이곳에 보내주셔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까지 완벽하게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은혜를 전할 사명,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그 후대와 후대들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구로, 영혼을 구원하는 증거의 삶의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진행되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잔치의 전도 대상자가 8,342명입니다. 아마 이번 주는 더 또 늘어날 것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붙이신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이 기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응답을 이번 우리가 새생명 초청 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애원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막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깊은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길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넣어도 기쁨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만족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의 복음의 가마력을 입히고 영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언약적 각인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현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절대 복음의 언약을 증거하여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복역자를 위하여서 237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본당 헌당을 위하여서 우리 산업인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그리고 우리 부역자를 위해서 다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지금 말씀하셨어. 우리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에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부족한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생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적 각인의 아버지 인생의 불안병제 사람의 나라 확장케 하고 영적의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내내 내보다 복음의 꿈을 입히며 극장적인 편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전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여서 하나님 보내시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축복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매일 증인되어지는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종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을 위한 집중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대상자, 5월 16일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초청 예배 8,34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서 낸 그 이름들을 생각하시며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영역까지도 넓혀서 기도해 주시면서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이 교회에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생명 초청을 위하여서 영적인 예배 분위기,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일의 순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구 EBS 또 등록 절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개인의 전도 대상자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237 성결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159명의 17개국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서 또 52주 매주 승리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하여 2021년도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생명 초청을 예배했을 때 동일성 구원자를 주신 생명 살려주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심리기 출연된 때부터 아버지의 모든 욕을 받아 아버지의 생명에 쌓인 날개가 이유를 없어서 아버지는 이미 주신 영혼을 아버지의 프리스 340명 아버지는 이제 우리 계셨사오니 한 영혼은 누이의 머리 지나니 하고 아버지의 다 찾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내 생명 때부터 아버지를 주시기로 누이 아버지를 속에 있습니다. 내게 주시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새샘의 초청을 위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갈급한 자를 비롯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사 일심 전심 지속하며 생명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서 복음의 감화력을 입히고 영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섬김의 헌신 속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명단들과 또 밟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